부산시당 위원장 서은숙입니다. 오늘은 부마항쟁 44주년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박정희 유신 독재도 결국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학생 시민들의 항쟁이 마산 경남으로 이어졌고 박정희 18년 장기 집권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시험 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과거로부터 배우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독재는 결국 망합니다. 독재 권력은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진리입니다. 유한한 권력의 파도가 민심의 바다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늘상 가르쳐 왔습니다. 44년 유신 독재의 끝을 향해 싸웠던 부산 경남의 역사는 그저 기념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헌법을 고쳐가며 권력을 유지했던 박정희의 유신 독재는 2023년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한 권력기관의 오만한 통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대통령, 검찰 정권은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피의사실 유포 등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늘상 있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눈 떠보니 검찰공화국이라는 탄식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과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권력이 오만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몰락할 것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정부 여당에게 보내는 무서운 심판이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게 보내는 가장 친절한 경고라는 것을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44년 전 오늘 유신 독재 정권에 맞서서 언론 자유, 유신헌법 철폐를 외쳤던 부산, 경남, 울산은 2023년 현재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해양도시 부산은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실패로 인하여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부산, 경남, 울산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은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적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의 몰락을 막고 대한민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국회에서 법적 지원까지 결정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행을 코앞에 두고 취소되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의 주역인 부산, 경남, 울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포악적 통치를 멈추고 즉각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부울경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울경 메가시티 파기를 사과하고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려야 합니다. 독재는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갈 수도 없습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한을 권력이라 생각하고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두려워하는 보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